자, 1번. 혼인했다. 자, 혼인해서 두 개가 됐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에 순서는 안 따져. 먼저. 그럼 팔아먹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한다. 그럼 4년이니까 비과세 맞죠? 2년 거주 안 따져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됐어요? 그래서 벌써 틀렸네. 10년이 아니라 5년이지. 오래 살아라 5년. 10년은 어디에서 쓰는 거야? 동거복량. 동거복량이 10년이야 며느리 열받으라고. 자, 그 다음 2번은 동거복량이네. 60세 이상. 과로도 조심해야 돼요. 과로는 60세 미만이라도 포함하는 거예요. 희귀성 질환, 암 등을 걸렸을 때 몇 년 이내에 팔아라? 10년. 항상 먼저. 그럼 먼저 파는 거는 공통지문이 뭐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불충족되면 과세한다는 뜻이고. 자, 상속받으면 순서만 따지죠? 언제든지 뭐를 팔아야 돼? 일반주택? 그럼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똑같은 지문. 자, 4번은 일시적 두 개가 됐네. 일시적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원칙은 몇 년 안에 파는 거야? 3년? 3년 종전과.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2년 아니면 1년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3년 이내 순서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돼? 종전거. 그럼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 장기임대주택 나왔죠? 이거는 언제든지 거주주택을 파는데 뭐다?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거주주택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최초 한 번만. 한 번만.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5%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되죠. 5% 넘어가면 과세를 합니다. 초과하지 아니함.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거주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야. 실거주해야 돼요. 답은 1번밖에 없다. 자, 1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로놓기네요. 과로놓기다 박스. 자, 이거는 뭐다? 세 번째 줄.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죠? 그럼 막 사면 안 돼. 기억.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사고. 그럼 팔 때는 종전거를 팔아야 돼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2번. 종전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3년. 근데 3번은 뭐다?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작년 19년 12, 16 대책이네.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년.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그럼 이럴 때는 팔아먹을 때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종전권을 1년. 1년 안에 파는 거요. 작년 12, 16 대책.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 답 찾기도 힘들어요. 그죠? 평상시에 열심히 안 하면은 답 찾기도 힘들다. 여러분들은 다 이 동네예요? 그쪽도 이 동네예요? 대전이 코로나가 심각하더라고요. 대전분 조심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친구가 있으면. 만약 이 동네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이 동네 분들 조심하시고 당분간은 대전분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아, 조심하라고요. 서로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17번. 틀린 것. 자, 파산 선고는 뭐다?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과세는 안 해요. 자, 그 다음 2번 잘하는 거 나왔다.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했다. 차액을 물어보면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죠. 그리고 박스 몇 년 이내에 수용당하면 3년 이내에. 그리고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4분의 1 이하가 돼야 비과세 맞죠? 4분의 1. 이거 숫자 어떻게 해요? 33 4분의 1. 아, 33 먹을 때 4분의 1 기억하잖아요? 33 4분의 1. 그 33 먹을 때 항상 기억해. 33 4분의 1. 농지의 교환.
자, 3번 양도일연제. 국내 하나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리고 비과세는 누구만 해줘? 거주자. 비거주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주거생활 안정이므로 비거주자는 안 해주는 거예요. 거주자만 해준다. 비거주자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비거주자를 지워야 된다고요. 답이 몇 번? 3번.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미등기는 비과세 적용을 아니한다. 맞죠? 자,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무주택자야. 어디 걸 집을 산 거야? 조정대상 지역. 그럼 2년 보유만 하면 돼. 근데 왜 2년 보유야?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증명했죠? 이런 경우는 2년 거주 안 따진다. 그러나 이후에 취득하면 2년 거주해야 돼요. 전. 공고일 전. 그럼 불이익을 안 준다. 공고일 이후 하면 2년 거주가 따라붙어야 돼요. 단 취득 당시 무주택자야. 그래서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다주택자는 2년 거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 3번. 18번. 예정신고로 돌아가래요.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어떻게 한다? 항상 부동산은 말일부터 2개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는 게 예정신고죠? 그럼 말일날 뭐가 성립하는 거야? 납세에 의할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는 말일날 성립하고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에는 신고 납부 기간을 물어봐, 성립 시기를 물어봐? 성립한다. 말일날 성립하는 거예요. 말일에 2개월이 들어가면 신고기한이라고요. 그래서 예정신고는 납세할 의무가 말일날 성립한다. 자, 그 다음 이번은 부담부증여. 자, 채무는 양도죠? 나머지는 증여. 그럼 세금 두 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개월을 주는 게 아니라 3개월 줘요. 나머지는 1호 자산은 2개월. 이에는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자, 3번 예정신고 자진납부하면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맞죠? 한 번만 하는 거야. 그럼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 또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다. 예정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붙어요. 강행규정. 그래서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중부과 금지. 예정에 붙었다면 확정에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정답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번은 맞네.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를 안 했다. 그럼 이미 가산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 20%가 붙었다.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20%에 50%를 깎아주는 거예요. 50%를 어떻게 한다? 감면한다. 양도세에서만 쓰는 용어라고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몇 번? 4번. 자, 19번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중개사도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죠?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돼요. 체력이 합격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그죠? 걷기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머리를 항상 맑게, 맑게 하고 다녀야 돼요. 자, 1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소득세 전체 설명이네. 옳은 거. 1번. 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확정신고죠? 그리고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불이익을 안 당해요.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 나머지는 다 틀렸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왔다. 5월 15일에 동그라미. 이날이 양도일이잖아. 그럼 6월 15일 날 허가가 났죠?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 중 받은 거야. 무효. 그럼 무조건 신고 기한을 물어볼 때는 둘 중 느린 날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머지는 다 세법은 빠른 날, 이것만 느린 날이야. 그럼 느린 날이 언제야? 6월 15일이잖아. 그 6월 15일에 더하기 2. 그래도 7월, 8월 31일이 되겠지. 8월 31일. 그래서 2019년이 아니라 20년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뭐다?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야. 허가일에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그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느린 날에 더하기 2야. 세법은 다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느린 날이 딱 하나가 있다. 신고기한 따질 때 양도세. 자, 거주자. 자, 거주자는 주소가 있잖아. 어디로 가? 소재지. 벌써 틀렸네. 거주자의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주소지. 소재지 틀렸네. 자, 4번 나왔다. 예정신고. 얼마야? 1400. 1400이니까 2000까지는 1000을 빼는 거예요. 그럼 분납금액은 400. 400이야. 400. 언제까지? 양도일이 9월 31일이지? 그럼 2개월 이내니까 11월 말일까지. 얼마? 400만 원. 최대 400만 원이야. 1000만 원은 납기 내에 내고 4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11월 30일. 세법에서 가장 쉬운 게 몇 번 문제다. 4번. 뭐만 기억한다면 천초과. 천초과에서 2000까지는 1000을 빼고 2000초과는 절반을 빼세요. 이렇게. 자, 나왔다. 5번. 특수관계인. 아까 사촌형. 고가 양수.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지? 그 다음 저가 양도. 낮은 가액으로 팔았지? 이거를 뭐다? 부인이잖아. 부당이익에 산 부인. 그래서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시가로 구하잖아. 그럼 부인 규정은 뭐다? 시가의 5% 또는 차액이 5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틀렸네, 숫자가. 뒤바뀌었어요. 100분의 5. 그리고 5억 원이 아니라 3억 이상. 오빠 3억. 5%, 오빠 3억.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자, 20번. 자, 보유기간 따지는 겁니다. 이제 전체. 보유기간 따지는 거네요. 원칙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자, 나왔다. 세율. 상속. 이론으로 물어봐. 세율 상속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 쌍피가 아니라 세피야, 세피. 피가 붙었어요? 피 붙었네. 맞잖아요.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볼 때는 피가 안 붙어요. 상속 세율에만 피가 붙어라. 그래서 장특공제 나왔네. 피가 붙어서 틀렸네. 그래서 20번의 답은 몇 번? 몇 번? 3번. 피를 지워야 돼요. 양쪽 다 붙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안 돼요. 세율에만 피가 붙는다. 5번은 4, 3번은 피를 지워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5번은 같이 가잖아. 2월 과세. 그래서 장특공제와 세율, 기산일은 동일하죠?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잖아요. 동일하다. 그리고 5번 부당이익예산 부인 규정이죠? 역시 뭐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4번, 5번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라고요. 자, 21번. 국내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세 전체 문제. 1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타소득, 종합소득과는 합산 안 해요. 구분하여 계산한다. 따로. 양도세만 따로.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분류과세예요. 분류과세. 1번은 맞고. 합산한다 그러면 그 다음 나왔다. 매형. 매형은 특수관계인이지? 그럼 부담부 증여네. 그럼 배우자 직계준비속이 아니에요. 매형은 뭐를 물어봐? 채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 유상 이전이다. 양대로 보니까 OX, O 유상 이전 본다. 양대로 본다 맞네. 자, 3번 양도 차익 계산시 증여.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증여를 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계약일은 취득세 지문이다. 받은 날. 왜 받은 날이야? 받아야 재산의 가치가 나와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죠. 계약일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양수자가 부담했잖아.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대금 청산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그럼 양도시기에서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대금 청산일 양도시기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양도차손. 양도차손 손해났잖아. 그럼 양도차손은 올해 손해나면 끝나는 거야. 신고하고 미공제분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세는 당해 연도에 끝나. 손해가 나더라도 내년 이익에서 공제 안 해줘요. 2월 공제받을 수 없다. 답이 몇 번? 5번. 5번. 자, 22번. 이렇게 해서 양도세 끝났어요. 이제 끝났다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은 평생 못 보겠네요. 그쪽은 저 처음 봐요? 작년에 어디서? 아, 세종에서. 나 작년에 세종 없었는데 저렇게 기억력이 없어. 본지 안 붙는지도 몰라. 됐어요. 아, 그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그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자, 지금부터 뭘로 들어가? 취득세로 들어가네요. 과세표준. 과세표준 물어보잖아. 1번. 원칙은 신고한 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신고하죠. 과로. 연부금액은 총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매회. 매회 사실상 연부금액.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왜 포함할까요? 돈이 나간 거니까 포함하는 거예요. 계약금. 자, 그 다음 2번은 신고 또는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 적다, 적다. 그러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여섯 가지가 아니니까. 그 다음 국가 등이 나오면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유상이야. 무상하면 시가표준액이에요. 유무상을 헷갈리지 말. 유상. 그럼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써요. 유상이니까. 무상은 틀려요. 무상은 증여. 시가표준액이라고요.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그 다음 공매도. 공매가격 믿어주죠?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쓰는 거예요. 국수, 공판장, 검증 6개. 시가표준액 안 쓴다고요. 그 다음 22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시가표준액을 뭘로 고쳐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고치고. 자, 나왔다. 5번도 용어 정리 잘. 법인은 아니야.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대수선하거나 건축하죠. 대수선 또는 건축하면 몇 프로 넘게 증명하면 되는 거야? 90% 넘으면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80 하면 안 돼요. 90. 건축하거나 대수선이야. 90. 80은 어디에서 쓰는 거야? 미등기 전매. 이거는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은 90이라고요. 숫자가. 핵기 어디 다녀? 건대. 대구. 대구 다닌다고요. 대구야. 대파리 하면 틀려요. 대구 가봤어요? 거기가 대구예요. 고향이. 놀러 갔어? 대구. 저는 저 전국구 강사예요. 5대 관객 다 돌아다녀요. 부산. 월요일 날은 부산이야. 그 다음 끝나서 대구로 올라와. 그 다음 작년 갔으면 대전으로 가. 그 다음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강의를 해요.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 전화도 안 오고 집에도 안 가고 너무 좋아. 자, 23번. 뭐를 물어보는 거다. 이번에는 과세 표준 사실상 취득가액이 직접 비용이죠. 여기다가 간접 비용을 더하면 취득가액이잖아. 포인트는 포함될 수 없는 거를 물어보네. 간접 비용 없는 거. 그리고 과로가 중요해. 누가 취득했다. 누가 취득했어. 개인. 법인을 구분해. 개인이 유상. 개인이 취득했다는 지문이야. 과로가. 개인이 유상. 자,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찾는 거죠. 기억.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가잖아. 개인 법인 포함하지 않습니다. 뭐가 포함할까요? 다섯 글자로. 할인된 금액이. 할인된 금액이 취득. 할인액은 왜 포함 안 해? 돈이 안 나간 거니까. 그 다음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지? 자금 필요하니까 포함해요. 개인 법인 다 자금은 필요하니까 포함한다고요. 그 다음 디귿은 연부. 또 하나 뭐가 저거? 할부. 연부, 할부, 뭐 연체이자든 이것도 취득에 필요하지? 한 방에 못 주니까 할부, 연불로 계약하잖아. 중요한 거는 뭐다? 개인은 제외. 법인만 포함한다는 대목이에요. 법인은 포함해서 취득세를 많이 걷고 개인은 제외해요. 법인, 개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 디귿. 그 다음 리을은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돈이 나가는 거지. 나중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돈이 나가는 거잖아. 약정한 거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포함합니다. 자, 나왔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개인은 제외. 법인만 어떻게 합니까? 포함해요. 개법인. 그래서 없는 거니까 뭐다? 기역. 니은 디귿이네. 없는 거.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답이 몇 번? 아, 기역. 기역 디귿 미음 세 개. 포함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면 두 개예요. 포함될 수 없는 거니까 답이 몇 번? 5번. 만약에 이 문제가 법인이라면. 법인이라면 네 개가 되는 거지? 법인은 네 개가 돼. 잠깐 답은 없지만 법인은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디귿과 미음은 디귿과 미음은 법인 취득만 포함. 개인 취득은 제외해요. 취득세를 줄여준다고요.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24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24번.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중과기준세율 2%. 아까는 2% 빼는 걸 했죠? 중과기준세율은 딱 답이 나오잖아. 간주취득 3개. 간주취득 또 하나는 무덤. 또 하나는 1년 초과 임시건축물. 3개. 자, 기역. 위자료다. 위자료는 대가가 있는 거야, 유상. 이거는 표준세율로 간다. 재산 분할이 2% 빼는 거예요. 위자료는 표준세율. 자, 개수. 가액 증가다, 면적 증가다. 가액 증가. 아까는 면적 증가였죠?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 2%. 그리고 디귿.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가액 증가 2%짜리네. 그 다음 리을, 과점주주도 2%.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간주취득이에요. 간주취득은 2%, 중과기준세율. 자, 무덤도 2%. 자, 공유물의 분할이 왜 여기서 나왔어? 2% 빼는 거야, 이거. 특례세율을 2% 빼는 거.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초과함 하면 표준세율로 가요. 그래서 2%짜리는 몇 개야?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몇 개? 네 개. 또 하나 2%짜리가 뭐가 있다? 1년 초과 임시건축물. 그것도 2%짜리예요. 그런데 2%짜리와 2% 빼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따라 30대는 기본서를 최소 3번 이상 읽어야 돼. 40대는 5번 이상 기본서를 읽어야 돼. 50대는 7번 이상 읽어야 돼, 기본서를. 아, 나이에 따라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듣더라도 머리가 샤프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 제외하고. 거기 몇 대예요? 40대? 그렇구나. 아, 20대로 보였어. 자, 그 다음. 자, 몇 번으로 돌아간다? 자, 납세 절차로 돌아가네요. 납세 절차로 돌아가네요. 부가징수 1번. 납부불 성실 가사. 신고와 납부를 구분해야 돼요. 납부는 1일 0.025%.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한도는 75. 합치면 100이 돼요, 숫자가. 그래서 납부불 성실 가산세.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프로? 0.025%. 납이요. 한도는 몇 프로? 체납된 조수의 75. 합치면 100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50 틀렸다. 100분의 75.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100분의 50이 아니라 75.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했잖아, 이거. 그래서 신고를 안고 매각하더라도 이거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 이미 신고를 마쳤잖아, 옛날에. 그리고 이거는 취득이 아니잖아. 취득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 안 해요.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봐서 2%만 매긴다고요. 원칙은 취득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한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어? 나왔잖아 또. 허가 받기 전. 전자가 들어가면 거래대금 완납일은 무효야.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대금 완납일로부터가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60일.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이에요. 항상 60일 앞에는 기억이 안 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허전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 허전할 때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 봐. 있어? 있대. 자, 그 다음. 인생은 다 있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4번 나왔다. 신고를 안고 매각했다. 일반적인 거죠? 간주취득이 아니야. 몇 프로부터? 80%.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산세.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중과산세 80%. 신고납부 틀렸네요. 보통징수. 그리고 5번 등기를 하려는 경우는 60일은 신고기 아니에요. 접수하는 날까지 엔드 신고납부.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등기하려는 경우는 취득세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60일 안 된다고요. 그래서 25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이네. 자, 26번으로 들어간다. 이제는 등록면허세로 들어가래요. 자, 등록면허세 나왔잖아요. 포인트가 등록 당시 감가상각. 그럼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떨어졌을 때는 등록면허세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아닌 것이므로 장부로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전이 틀렸잖아. 후로 고쳐야지. 전을 후로 고치거나 또는 뭐다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후의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전이 틀렸네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 그럼 나머지는 다 맞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이번 오랜만에 나왔네. 천분의 둘. 가져가 경매. 가져가 경매는 뭐의 천분의 둘이다? 채권 금액. 가져가 경매 네 가지. 돈 채권 받으려고 하는 거지. 절대 부동산 가액을 쓰면 안 된다. 채권 금액. 자, 3번.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야. 신고와 공부가 달라질 때는 공부 기준이다. 공부에 숫자가 적혀 있지? 그거를 과표로 한다. 공부 기준 유일한. 자, 4번 가등기.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나오면 맞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담보 가등기는 채권금액 이런 용어를 쓴다고요. 자, 5번 또 나왔다. 이번엔 자산재평가 나왔잖아. 자산재평가하면 증가되지? 달라졌잖아. 그럼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을 쓴다. 그래서 변경된 가액은 장부로 입증해야 돼요. 이게 변경된 가액이다.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27번. 자, 27번은 이제 등록면허세 뭐를 물어보는 거야? 납세의무자 틀린 것. 자, 1번. 설정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공부에 올라간다? 그 등기의 권자. 권자야, 권자. 그리고 2번은 등록면허세 용어죠? 설정, 변경, 소멸, 뭐 기준이다? 공부. 등록을 하는 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명의자. 명의자의 공부 이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등록을 하는 자가 명의자지. 자, 3번은 뭐를 물어봐?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의 설정자. 현재 부동산 소유자라고요. 그래서 1번과 5번 헷갈리면 안 돼요. 1번은 설정등기는 권자. 3번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설정자로 바뀌는 거예요. 1번, 3번. 자, 그리고 5번 잘하는 거 나왔네. 1000만 원 융자 대출 받았네. 그럼 납세의무자는 무슨 등기를 물어봐? 설정등기. 그럼 설정등기는 권자지. 은행. 갑 틀렸네. 저당권자. 설정등기니까 권자인 은행이에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만약에 5번 지문이 말소등기라면 뭘로 바뀌어? 을이지. 부동산 소유자. 갑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어. 을이 설정자잖아요. 현재 부동산 소유자. 맨날 갑질하나 봐. 그런데 을로 바뀌어요. 현재 부동산 소유자 설정자. 을이 없다면 갑이에요. 그죠? 이해됐어요? 아, 을이 설정자잖아. 부동산 소유자. 을이 부동산에 이러니까. 갑은 공부가 없어요. 알아들었죠? 28번. 뭐를 물어본다 이제? 공장용지. 나왔잖아. 아까 설명 다 했어요. 공장용지. 시에 있을 때는 두 군데로 쪼개져요. 1번. 어디에 있어? 군. 군은 다 공장용지. 그럼 이내는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종합합산 틀렸네. 그럼 세율을 물어볼 때는 몇 프로야? 분리과세. 0.2%. 0이야 공장 갈래 이거. 0이야 공장 갈래. 분리과세라고요. 자, 시가. 시 나왔다. 두 군데로 쪼개져. 공업지역. 공장이잖아. 또는 산업단지. 그럼 기준 면적 이내는 어디로 가? 분리. 그럼 28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3번은 시에 있잖아. 시에 있을 때는 두 군데로 쪼개져. 산업단지. 공장이잖아. 굴뚝이 있잖아. 이내를 물어봐. 초과를 물어봐.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이지. 별도 틀렸네. 이내가 분리고 초과는 종합합산이에요. 자, 4번도 시다. 어디에서? 상업지역. 공장이 아니잖아. 일반 건물로 보지? 이내는 어디로 가? 별도 합산이지. 별도 합산이. 그러나 4번 지문이 군 지역이라면 맞는 거야. 시는 주상 노군 사업용 건물로 봐요. 별도 합산이에요. 아까 했잖아. 칠판 판서. 오늘 확인만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두 번째 코스는요. 5번은 시다. 주거 지역이잖아. 공장이 아니야. 일반 건물로 봐서 이내는 뭐다? 별도. 초과니까 뭐 초과는 무조건 뭐야? 종합이야. 그럼 5번이 이내라면 어디로 가? 별도 합산. 초과니까 종합.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29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재산세 과세 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돼요. 부동산은 1번. 주택이잖아. 주택은
뭐라고 나왔어 이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 범위가 이거 법 내용이야.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를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지? 그다음에 옆에 대통령령이 나왔잖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야? 뭐야? 주택이니까 60%지. 위에 거는 법에서 정한 범위예요. 법 내용 이거 맞는 거야. 법에서는 40에서 80 범위에서 정해놓은 거야. 그럼 대통령령에서 시행령이지? 현재 시행되는 거는 몇 프로야? 몇 프로? 60%.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번도 똑같아. 자, 토지건축물주택은 부동산이잖아. 그럼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붙어야 돼요.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안 붙어요. 낮게 발표하니까.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표준액이다. 자, 그 다음 3번. 토지건축물이네?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이게 범위에서 나오면 이게 법 내용이야. 50에서 60이야? 90까지. 그럼 대통령령은 몇 프로야? 70이지. 근데 1번과 5번은 유사한 거라고요. 1번은 범위가 뭐야? 1번은 40에서 80이고. 자, 4번은 범위가 넓어요. 50에서 90. 자, 4번 재산세 과세 표준이다.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기준을 물어봐. 기준. 그럼 기준은 뭐다? 개인, 법인, 불문하고 시가 표준의 기준이야.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법인 틀렸네. 법인도 시가 표준의 기준이에요. 거래가액, 신고가액, 증명된 가액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요. 아, 법인도 뭐다? 시가표준의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29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4번. 자, 5번은 뭐를 물어봐? 토지의 시가표준액. 용어 물어보잖아.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우리 용어 꽉 잡았잖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6글자 뭐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근데 뭐다?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가가 공시되지 않았다. 누락됐지? 그럼 세금은 매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해당 연도에 공시되지 않으면 직전 연도 걸로 해라. 그 뜻입니다. 직전 연도. 그러면 맞는 거야. 그래서 29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네. 자, 30번까지 하고 쉬자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거야. 자, 쉬었다 해요. 체력이 다 떨어졌나 봐.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하죠.